안녕하세요, 푸른사우입니다. 오늘 영상은 다른 게 아니라 여기 보이는 요 물고기 있죠. 이게 피라냐 나트리인데 제가 보면은 꼬리가 지금 썰렸잖아요. 이게 암컷이고 이 두 마리가 수컷이에요. 제가 번식을 하려고 이렇게 옮겨놨던 애들인데 번식할 때 이 피라냐라는 물고기가 굉장히 투닥이면서 싸우거든요. 발정나면 하는 증세, 이제 하는 그 행동부터가 암놈이나 수컷이 서로 배 부분을 물어뜯는 거예요. 그러다 치명상을 입을 때도 있는데 가끔씩 물어뜯다가 좀 잘못 맞아서 꼬리가 저렇게 아작이 나면은 번식을 하려다가 갑자기 꼬리가 상처가 많이 나는 순간 나머지 부분을 막 저렇게 물어뜯어서 잡아먹을 때가 있어요. 지금 이거는 치명상을 입고 제가 잡아먹기 전에 발견을 한 건데 얘를 이제부터 꺼내서 한번 치료를 해보려고요. 원래 치료 급하게 먼저 해야 되는데 이게 생각보다 자주 이러거든요. 지금 제가 지금 담담하잖아요. 피라냐를 키우다 보면은 비만 오거나 번식하려고 하면 이런 일이 생각보다 자주 일어나요. 그래서 저 말고도 이런 일 겪으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이제 피라냐 살리는 법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영상을 찍고 있어요. 우선 차근차근 순서대로 알려드릴게요. 보면은 꼬리 부분이 손상이 굉장히 많이 돼서 보면은 안에 내부 살이 다 드러났잖아요. 근데 이 정도로 원래 그 상처를 입는다고 잘 죽질 않거든요. 원래 야생에서도 상처 잘 입는데 얘가 지금 데미지를 입은 거는 쇼크예요. 보면은 지금 빛을 좀 줄여볼게요. 줄여서 보면은 대부분의 비늘이 많이 일어나 있잖아요. 저 꼬리에 상처를 입기 전에 물어뜯는 행동을 많이 당한 거예요. 그래서 스트레스랑 이제 충격 같은 것 때문에 쇼크를 받은 건데 바닥에 보면 막 하얀 게 뭐가 떨어져 있죠. 비늘이요 다. 그래서 지금 충격을 받은 상태인데 이 쇼크 받은 상태를 먼저 케어를 해줘야 돼요. 저 상처는 지금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얘가 한 번만 그 건강 컨디션이 돌아오면 저건 그냥 재생이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 피라냐라는 고기의 특성에 있어서 좀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게요. 우선은 얘를 옮겨야 되거든요. 얘를 뺄 게 아니라 얘를 옮겨야 돼요. 이 수조에서는 얘가 이제 정상적으로 회복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회복할 수 있는 수조를 만들어 줄 건데 차근차근 이제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선 제가 지금 여기 준비를 해놨거든요. 지금 이 수조가 지금 이제 세팅을 새로 해놨던 수조인데 원래 다른 고기가 들어오려다가 제가 지금 아프니까 쟤를 여기서 이제 치료를 할 거예요. 세팅한 지 이틀이 된 수조인데 첫 번째로 할 게 온도를 높여주는 거예요. 지금 몸에 31도죠. 피라냐는 원래 한 24도 5도까지는 버티는데 정상적으로 대사활동이 빠르게 되려면은 30도가 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우선 온도를 높여주고 무엇보다 높이는 이유는 쟤네가 온도가 떨어지면은 발정이 나거든요. 근데 그 발정이 난다는 게 먹이 반응도 떨어지고 컨디션도 별로 그렇게 재생에 좋은 컨디션을 만들어주지 않아요. 그래서 성장기 때 좋은 이제 온도인 30도, 31도로 맞춰주고요. 그리고 지금 이 수조가 염분이 안 들어있는 상태거든요. 우선 염분을 올려줘야 돼요. 조금만 이제 축소를 해서 제가 지금 이제 소금을 준비해놨는데 이게 천일염이에요. 뭐 구운 소금부터 해가지고 맛소금 여러 가지 소금이 있잖아요. 천일염을 써주셔야 되는데 이걸로 염도를 맞춰줘야 돼요. 염도를 어느 정도 맞춰주냐면은 이제 한 3포밀 정도로 맞춰줘야 되거든요. 바닥에 이렇게 쌓이잖아요. 이게 다 녹아서 이제 완전히 물에 용해가 되면은 지금 요게 한 손으로 하니까 힘드네요. 이게 지금 염도 측정기에요. 이제 보통 수족관들 같은 데 가시면은 구매를 하실 수가 있는데 뭐야 왜 안 켜져? 잠시만요. 뭐지? 잠시만요. 건전지 좀 갈고 올게요. 네, 지금 배터리를 갈고 왔어요. 보면은 염도 재는 건데 이렇게 물에다 넣어가지고 염도를 재봐요. 그럼 지금 얼추 거의 30퍼밀 정도 맞춰졌거든요. 25, 30퍼밀 정도인데 이 정도로 맞춰지면은 이게 뭘 해야 되냐면 피라냐라는 고기가 약이 엄청나게 약하거든요. 그 아마 당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뭐 마소틴이나 이런 기생충 검역하는 약들 넣기만 하면 피라냐가 다 죽어버리고 약간 그 유해 성분들 해독하는 능력이나 아가미의 약간 그 받아내는 능력이 조금 다른 물고기랑 달라요. 그래서 피라냐는 다른 물고기들은 뭐 약 같은 거 써가지고 이제 막 기생충이나 세균 같은 거 잡으셔도 상관이 없는데 피라냐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고기가 먼저 죽거든요. 그래서 뭘 하냐면 보면은 이런 애들이 수족관에서 많이 쓰는 pH를 떨굴 때 쓰는 약품들이에요. 뭐 알몬드 잎도 있고 블랙워터도 있고 여러 가지 제품들이 있는데 저는 평소에 쓰는 제품 써가지고 지금 pH를 떨굴 거예요. 이게 블랙워터라는 건데 이렇게 물에 넣어가지고 넣어놓고 바로 떨어지는 건 아니고 하루 정도는 있어야 pH가 떨어지거든요. 근데 우선은 하루 정도가 걸리더라도 상관없어요. 피라냐가 뭐 여기 들어가자마자 바로 세균 감염이 되는 게 아니라
우선 내일이라도 pH가 5점대까지 떨어져 있으면은, 원래, 그러니까 수돗물은 pH가 7이에요. 수돗물은 pH가 7이고, 보통 5점대까지 떨어지면 많이 이제 산성이 된 상태인데, 그 정도만 되더라도 이제 약을 쓰지 않아도 필요한 약이 이제 세균이나 기생충, 뭐, 곰팡이 이런 거에 덜 감염돼요. 그래서 이렇게 약품을 넣어주고, 두 가지를 넣을 거거든요. 이게 조금씩 성분이 달라요. 제품은 뭐 이 제품 아니어도 뭘 쓰셔도 상관이 없어요. 저야 지금 늘 쓰던 게 이건데 당장 예상치 못하게 지금 피라냐가 저렇게 돼가지고 급하게 쓰는 건데, 원래는 이거보다 알몬드잎이 더 나아요. 알몬드잎을 많이 넣어주시는 게 더 난데 우선 이렇게 넣을 거예요. 넣으면 이렇게 물이 아마존 물 색깔처럼 갈색이 됐죠? 그럼 이제 여기다 피라냐를 넣을 거예요. 피라냐는 물만 땐 그런 거 안 하고 우선 넣을 거고요. 원래 발악을 해야 되는데 컨디션이 안 좋아서 그럴 힘도 없죠. 이렇게 넣어놔요. 넣어놓고 수온이 이렇게 높으면은 용존산소라 그래서 물속에 녹아있는 산소가 이제 좀 줄거든요. 이제 수온이 낮으면은 산소가 잘 녹고 수온이 높으면 산소가 잘 안 녹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수온은 높아야 되는데 이제 용존산소도 많이 필요하니까 저렇게 에어레이션을 세게 해주거나 상태가 너무 안 좋을 때는 고압산소나 아니면은 이제 고체산소 같은 걸 넣어줘요. 근데 지금 그 정도까지는 안 할 거예요. 수주에 비해서 지금 용존산소가 꽤 세게 틀어져 있는 상태니까. 뭐 피라냐가 저렇게 중심 못 잡고 떠 있죠. 원래라면은 이런 거를 좀 뭐 예전에 제가 물고기 소생시키는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수건으로 덮거나 할 텐데, 피라냐나 물고기는 아가미의 움직임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몸을 고정해 주는 게 안 좋기도 하고, 이빨이 있다 보니까 괜히 물고기 이제 고친다고 막 이렇게 손으로 만지작거리다가 사람이 큰 상처를 입을 수가 있어요.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제가 일부러 안 보여드릴 거고요. 그렇게 안 하고 살릴 거예요. 왜냐면 그렇게 안 해도 피라냐나 물고기는 이제 생명력이 생각보다 강하기 때문에 이렇게 환경만 안정적으로 물고기가 자기가 이제 자기 체력으로 재생시킬 수 있는 환경만 만들어주면 재생을 해요. 굳이 여기에다가 이제 항생제나 기생충약이나 뭐 메틸레블루나 이런 약품을 안 쓰셔도 돼요. 피라냐 자체가 약에 너무 약하기 때문에 오히려 얘가 자기의 재생력을 이제 좀 부각을 시키는데 오히려 방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태로 해서 돕을 거예요. 해서 이렇게 우선은 지금 유지를 할 거고요. 내일 모레 3일차 동안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지금 너무 급한 상태인데 우선 무리해서 영상을 찍느라 말이 조금 빠른데 양해 부탁드리고요. 이제 내일이랑 모레랑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들 한번 지켜보죠. 참고로 이렇게 할 때는 수조 조명들은 꺼줘야 물고기가 스트레스를 안 받습니다. 잘 놀라고 예민한 물고기라 이렇게 어두운 환경을 유지해주고요. 참고로 제가 영상 찍을 때마다 저기 밑에 막 무슨 베개 같은 거 있잖아요. 저거 보고 뭐냐고 물어보신 분들이 계신데, 그 뼈산호사라고 해서 산호의 뼈거든요. 이걸 물 안에 넣어놓는 게 pH를 올려서 그 산성화가 되는 거를 막으려고 넣는 건데, 지금 같은 경우에 pH를 떨궈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게 수조에 있으면 다 빼주셔야 돼요. 석영 여과제나 뼈산호사나 뭐 해구석이나 이런 pH 올릴 만한 요소는 다 빼버리고 pH가 떨어질 만한 약품들만 넣어주시되 pH- 같은 고의적으로 확 떨어뜨리는 약은 넣지 마시고 천연 성분들이 들어있는 약품들 위주로 넣으세요. 참고로 블랙워터라는 제품 중에 일부 포르말데히드가 너무 많이 들어있는 제품도 있으니까 설명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우선 이대로 하고 이제 내일이랑 모레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푸른사입니다. 오늘은 어제 그 꼬리를 크게 다쳐서 중심도 못 잡고 빙글빙글 돌고 쇼크 받았던 피라냐 지금 조치를 해준 지 딱 하루가 지난 상태인데요. 보시면은 어제는 막 빙글빙글 돌고 중심을 못 잡았잖아요. 근데 지금은 제가 뭐 중심을 따로 잡아준 것도 아닌데 자기 자력으로 지금 안정적으로 유영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또 어제 발색이 하얗게 탈색돼 있었는데 지금 보면은 정상적인 컨디션일 때 나오는 어두운 이제 갈색 회색 정도의 발색이 나오고 있어요. 즉 건강 컨디션이 안정 궤도에 도달했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보면은 물이 지금 굉장히 어둡고 진하잖아요. 어제 넣은 블랙워터가 이제 한 번 더 물이 우러나와서 색깔이 바뀐 건데, 보면 물에 거품도 많이 생기고 있죠. 이게 pH가 많이 떨어졌을 때 나오는 이제 주요 현상 중에 하나예요. 지금 아까 pH를 재보니까 어제는 pH가 높았는데 지금 5.5까지 떨어져 있는 상태예요. 얘네가 이제 세균 같은 거가 이제 쉽게 감염되지 않는 적당한 pH거든요. 그리고 어제 제가 설명을 드렸었지만 그 얘한테 지금 제가 항생제나 다른 별다른 약을 안 썼잖아요. 안 쓴 이유는 원래 잉어과나 이런 애들은 약을 써주면 좀 잘 버티는데 피라냐라는 고기 자체가 그 물고기들 치료할 때 쓰는 약들이 진짜 잘 안 들어요. 안 듣는다기보다는 이제
약 때문에 피라냐가 먼저 죽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어젠 도저히 약을 쓰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좀 야생에서 얘네 이렇게 컨디션 안 좋을 때 버티는 방법 중에 하나로 pH를 낮추고 그 다음에 염분을 좀 높이는 걸로 지금 조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게 먹혀서 약이 안 들어간데도 불구하고 보시면 꼬리 상처 쪽 있죠. 원래 삼투압 조절 안 되고 세균 감염되고 곰팡이가 쓸거나 하기 좋은 상태인데 지금 보시면 곰팡이도 없고 추가로 이제 세균 감염도 없고 상처 단면 보시면은 그 번지는 게 없잖아요. 원래 궤양이나 세균성에 오면은 저 다친 단면 부분부터 해서 하얗게 변해가지고 그 부위가 늘어나거든요. 세균에 침식이 되는 건데 지금 그런 모습도 안 보이고 있어요. pH가 4.대 5.대가 되면은 세균이나 곰팡이가 잘 생기지 않기 때문에 야생에서도 그런 이유 때문에 어미들은 세균이나 곰팡이 약하지만 알들은 곰팡이가 잘 살잖아요. 그래서 인도네시아나 이런 나라들 보면은 비가 오면은 pH가 원래 7이다가 5점 막 4점대까지 떨어지거든요. 그럼 거기 있는 인도네시아 고기들은 그때 다 알을 낳아요. 왜냐면 그때 pH가 낮으니까 알들이 세균이나 곰팡이에 감염이 이제 좀 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때 이제 날 잡아서 알을 낳는 거예요. 야생에서도 그러거든요. 또 반대로 염분도 중요해서 바다에 있는 물고기가 그 기생충이 많이 감염이 되면 미물로 올라가 버려요. 그럼 물고기는 이제 조금 더 고등동물이니까 뭐 코티졸이나 프로락틴 같은 호르몬을 이용해가지고 좀 염분에 조절할 수 있는데 기생충 그게 안 되니까 다 떨어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야생에서도 기생충이 많이 감염되면은 해수 물고기가 담수로 가거나 담수 물고기가 해수로 잠깐 오기도 해요. 그래서 원래 해수욕 담수욕이라는 말을 쓰는 건데 지금 그 원리들을 총 이용을 해가지고 항생제를 쓰지 않고 꼬리 손상이 심하게 됐지만 약을 쓸 수 없는 피라냐를 지금 고치고 있는 거예요. 보면 지금 상태가 많이 좋아졌죠. 참고로 저거 지금 상태가 되게 심각해 보이는데 저 정도 상처는 생각보다 티 안 나게 재생이 돼요. 아마 재생되는 데는 먹이를 먹고 나서부터 한 20일 정도 걸릴 걸로 예상이 되는데 지금 전화가 왔는데 우선 지금 영상을 계속 찍어 볼게요. 그 뭔 얘기하고 있지? 아무튼 이 물고기가 생각보다 재생력이 강해요. 우리는 막 그 세균에 감염되면 금방 죽어버리고 이런 약한 모습만 보는데 특히 이렇게 중형 대형에 속하는 20cm, 3cm짜리 고기들은 생각보다 자기 재생력이 굉장히 강해서 사람이 좀 이제 재생할 수 있게끔 회복실 같은 이제 환경만 만들어주면은 생각보다 자기가 알아서 잘 극복을 하거든요. 그래서 약을 써주는 게 좋기는 할 때가 있지만 무조건은 아니에요. 약이 약한 고기도 맞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이렇게 조치를 해주시면 된다는 이제 의미로 이렇게 영상을 찍은 거고요. 얘 이제 아마 알아서 제가 이제 먹이만 잘 먹으면은 먹이는 아마 오늘 안 줄 거예요. 오늘 주면은 먹 때문에 물이 나빠지면 또 물을 갈아야 되는데 그 물 변화 때문에 또 얘가 데미지를 받을 수가 있어서 지금으로부터 하루 이틀 정도는 먹이를 안 주고 그 다음에 먹이를 먹일 거예요. 그럼 먹이를 먹고 나서 영양가를 얻으면은 그로부터 한 20일 정도가 지나면 저게 새살이 돋아나면서 상처가 재생이 되고 새 비늘이 생겨서 이제 안정적인 원래의 상태로 돌아올 건데 그거는 시간이 좀 걸리긴 할 건데 그거는 제가 봐서 상황 봐가지고 또 찍어서 영상을 보여드릴게요. 아무튼 오늘 영상은 이제 뒤집어져가지고 헤엄도 제대로 못 치던 상처를 받고 쇼크받은 피라냐 제가 조치한 대로 조치해서 이렇게 안정적으로 자란 모습을 보여드린 영상이고요. 뭐 잘 회복이 돼서 최대한 뭐 빨리는 안 되겠지만 이제 후기가 궁금하신 분들 계실 테니까 최대한 빨리 3탄 이제 안정적으로 회복돼서 먹이 먹는 영상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무튼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이 영상으로 비롯해서 이제 아픈 고기들 더 안정적으로 포기하지 않고 잘 살리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셨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 저는 다음에 다른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